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고요하고 맑은 호수 안에 하늘도 구름도 산도 품고 있는 것. 도심을 휘감은 커다란 물줄기. 의암호입니다. 와, 아, 좋다. 도심 한가운데서 이 넓은 호수를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죠. 오늘 최주봉이가 행운합니다. 청춘의 도시, 낭만의 도시, 아주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일상이 여행이 되는 도시 또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라 불리우는 강원도 춘천에 와 있습니다. 이 호반의 도시가요, 이 의암호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넓어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준비합시다. 자, 레디 고! 넓고 푸른 의암호 물길 따라 춘천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강도 많고 산도 많고 자연의 흐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춘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호수와 함께하는 사계절은 다채롭고 변화무쌍한데요. 깨끗한 물은 물고기를 부르고 물고기는 새들을 모으고 그렇게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납니다. 북한강이 흐르다가 잠시 머무는 의암호에 고요함이 흐르는데요. 호수의 잔잔함을 가르는 물살, 카누입니다. 의암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걷기 열풍으로 전국에 수많은 길들이 생겨날 때 유일하게 물 위로 길을 낸 의암호 물레길. 최근에는 단체로 탈 수 있는 이 킹카누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저도 킹카누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댐이 없다면 서해 인천 앞바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1940년대 초반까지는 인천 앞바다까지 가고 전라도에서 소금을 싣고 한강을 통해서 여기까지 또 소금배들도 오고. 자, 우리 저 안전하고 즐겁게 우리 물길 여행 갔다 오는 의미에서요. 파이팅 한번 하고 출발할까요? 테마기행 파이팅! 테마기행 파이팅! 겨울이라 춥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뭐 호수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춥더라고요. 오늘은 바람이 없어서 너무 좋네요. 좋죠. 바람까지 해만 나갔으면 금방 춥었는데. 네네. 다 같이 앞에서 뒤로. 두 분들은 뒤로. 뒤에서 앞으로. 자, 이 노전 노는요, 이렇게 힘 안 들이고 저으셔도 되세요. 노를 젓는다는 것은 인생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노동처럼 저으면요, 예, 재미없어. 부드럽게. 이렇게 카누에서 인생을 배우네요. 늘 땅에서 호수를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호수 위에서 바라보는 의암호의 풍경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청춘의 도시라고도 낭만의 도시라기도 하고. 응? 여기 수식어가 많아요, 춘천은. 겨울에는 이렇게 물길 여행을 한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하시잖아요. 근데 춘천은 이 의암호로 가는 큰 이 테마파크 같은 곳이 있어서 1년 중에 지금이 물이 가장 많이 차 있을 때고요. 여름이 되면 지금보다 1m 한 20에서 1m 50cm 정도 물이 더 내려갑니다. 춘천 의암호에는요, 그러니까 요소 요소 구석구석 볼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요 갈대 보시면은 요 앞에 이렇게 물 위에서 이렇게 무슨 막대기 같은 거 올라온 거 있죠? 그게 부들이에요. 아, 부들. 예. 우리가 꼴꼴 짤 때 쓰는 그 부들 있죠?
예, 여기는 부들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갈대밭 그러지만 갈대밭 안에서도 부들, 갈대, 줄, 달 이런 식물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카누를 타고 가까이 와야만 볼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 춘천이 호반의 도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저기 좀 의암댐 보이시잖아요. 저 댐이 1967년도에 만들어진 댐입니다. 그 전에 이 춘천에는 북한강은 저 강 건너편 그 밑에가 북한강이었어요. 67년도에 저 의암댐이 만들어지면서 넓고 긴 호수가 생겼습니다. 의암호가. 그러면서 춘천을 호반의 도시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 붕어섬이라고 하는 이 섬이 저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산이었어요. 네, 다섯 가구가 사는 산이었습니다. 저 앞에 혼자서 이렇게 카누를 타고 나오신 분은 시간 되실 때마다 나오셔서 저렇게 쓰레기를 줍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강의 의암호에 청소하시고 저런 분들이 진짜 춘천을 더 빛나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늘 이렇게 좋은 깨끗한 물을, 깨끗한 강을 유지하는 거는 예, 저런 분들이 다 계셔서 그러면서 서울 사시는 분들이 다 또 좋은 물, 깨끗한 물 드시잖아요. 뱃사공의 해설까지 더해지면 이 스쳐 지나가던 풍경이 가슴에 새겨지는데요. 바람이 갈대를 스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봅니다. 갈대밭을 헤치면서 카누를 타볼 수 있었게. 나 지금 처음이지만, 어? 처음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죠. 언제 또 춘천을 와서 타겠어요. 그렇잖아요. 소감.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 행복한. 많이 행복하실 수. 소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해저물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술 피우는 두견새야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그렇지 잘 넘어간다 즐거웠던 물길 여행을 하고 카누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춘천에는 카누 학교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뭘 배우는 걸까요? 아무래도 카누를 직접 만들어보죠. 이게 이제 카누. 여기 카누. 진짜 카누죠? 예, 카누 1인승. 1인승입니다. 1인승. 캐나다에서 이제 수입을 해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로 좀 해보자.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나무들을 이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목만 쓸 것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나무들도 좀 선택을 해서 예. 이것도 좀 제작을 해보자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어떤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 가면 삼나무가 있거든요. 삼나무 있죠. 예. 쭉쭉하는 예, 거. 예. 이게 이제 적삼나무라고 붉은색 삼나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나무가 가볍고 예. 물에 강하고 삼나무를 이용해서 주로 카누를 만듭니다. 내가 탈 카누를 직접 만드는 게 참 매력적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시민들이 자신만의 카누를 만들었습니다.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름들 써 있어요. 예, 우리 본인들이 만드는 건 뭐예요? 예, 와서 이제 만들어서 이름도 쓰고 날짜도 하고 또 저기 대단하네요. 보도에 보면 시도 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성취감 때문에 이런 거 만들려고 할 거예요. 예. 애기들이나 그렇죠. 가족들이.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잠시나마 카누 만들기 작업에 참여해 봤는데요.
내가 탈 카누라고 하면 뭐 더 정성을 쏟겠지요. 옛날에 그 팽이 만들고 스키트 만들 때 다 만들어 놓고 삐빠로 만지려고 깨끗이 하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화장을 얼만큼 잘하느냐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종 마무리는 사실은 이 사포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의하모에 가장 먼저 카누를 띄운 장목순 이사장님. 캐나다에서 오랜 세월 스페이스 로봇 연구원으로 생활하시면서 캐나디언 카누 문화를 익히고 카누 만드는 법까지 배워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서 스페이스 로보틱을 공부를 했거든요. 아, 토론토 대학에서? 예.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희 가족을 데리고 주말마다 카누를 타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카누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카누를 가지고 청소년들 교육이라든가 단체 협동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국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곳을 한번 해보자. 앞으로 뭐 이런 계획 다른 분은 꿈이나 계획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겠네. 그렇죠? 이제 카누, 보드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접해서 우리가 정말 대항으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좀 작은 시작이긴 하지만 그런 작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대항으로 나가고 또 청소년들의 꿈을 가지고 우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을 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의암호 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 탄생한 새로운 관광 명소. 얼마 전에 새롭게 문을 연 춘천 케이블을 갑니다. 산과 호수를 연결해 줍니다. 아래에서만 봤던 풍경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네요. 다 뭐 산물 다 춘천이 또 그런 게 아주 명소. 이게 명소겠어요 보니까 케이블카. 예, 저희 춘천이 대표한 게 소양호랑 이제 의암호가 있는데 저희가 또 어떻게 의암호를 같이 연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산도 산대로 좋게 보이고요. 그 위에 또 지나가는 호수 위로 지나가다 보니까요. 그렇겠어요. 네, 아주 위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오, 온 사람들이 다들 아마 감동받을 것 같아 와서. 여기 우리 거리가 얼마나 돼요? 제가 현재 편도 3.6km로 돼 있습니다. 편도 3.6? 예, 꽤 긴 건데. 예, 국내에서 가장 최장을 기록. 국내 최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야, 지금 바닥이 물이 보입니다. 투명해가지고 이거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아기들은 이거 타면 뭐라 위험해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되게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시겠지 뭐 이런 거.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막 뛰어놀려고도 하는데 그거는 안전상 저희가 좀 약간 자제하고 있지만은 주말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많을 때는 이제 손님들 대기 시간, 탑승 대기 시간 길어지게 되면은 다른 분들과 이제 부득이하게 합승을 하시고요. 손님 많지 않으시면은 이제 일행분들끼리, 커플은 커플끼리, 부부는 부부님들끼리 이렇게 가족끼리 단위로 탑승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커플들끼리 오면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게 참 할 얘기 많겠다. 네. 그렇죠? 할 얘기도 많고요. 많지. 네. 그 얼마나 여기 시간이 길잖아요. 네. 자, 꼭대기까지 저거. 네. 몇 미터인가요? 저희가 433m입니다. 저 꼭대기가? 네. 15분 정도 걸렸을까요? 호수 위를 날아가지고 사막산 중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높이는 낮지만 이 보통 악자가 들어가는 산이 그렇듯이 험준한 산세를 지니고 있어요. 아이, 걸어왔으면 꽤 힘든 산행이 됐겠죠. 아이고,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 춘천 시내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네요. 네, 아주 바라보이시.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 물과 산과 이 첩첩산중. 네. 이거 병북처럼 둘러싸인 이 산 좀 보세요. 와, 벽벽으로.
이 사람들 여기 와서 그냥 시내를 한번 쫙 내려다 보면은 네. 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와 속이 이제 뻥 뚫려가지고 네. 어디 가면 이게 산 좋아서 네. 사람들이 인재도 나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산세를 보고 옛날 사람들은 산세를 봤거든. 저도 산세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네네. 산세 좋다 네. 명당이다 그러잖아. 예예. 그리고 또 케이블카가 노는 바람에 네. 이거 안 타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네. 뭐 꼭 뭐 빠뜨린 것 같잖아. 네. 안 타시면은 아쉽게 돌아가실 아쉽죠. 겁니다. 네. 아쉽죠. 아야 그걸 못 타고 왔다고 말이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케이블카 꼭 추천합니다. 호수의 멋진 풍경이 보이는 곳마다 들어선 카페들. 춘천을 대표하는 카페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또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요? 액자 속에 담긴 그림 작품들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자연이 어우러진 갤러리 카페. 1년 내내 멋진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어린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조금은 썰렁했던 겨울 풍경 속에서 알록달록한 볼거리를 만들어줬어요. 네, 함께 사는 강원 세상이라는 데서 네. 이제 그 공모전을 통해서 전시를 이제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2주 간격으로 전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강원 세상이라는 그 장애인을 위한 단체에서 진행한 공모전을 통해서 나온 분들이 이제 전시 작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 예. 1년 내내 그러면 바쁘겠네. 아, 네, 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이게 누구든 오면 2주만 하고 또 체인지가 되는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저렴한 대관료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시고 계시고요. 그럼 여기는 그럼 현역 작가들도 있고. 그럼요.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아, 유명한 작가들. 네, 많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배려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만나는 특별한 순간은 이 소중하게 기억되기 마련이죠.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기억으로 기록하는 작가분이 계셨습니다. 주변의 모습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이병도 작가님. 사진을 찍는 이유와 다르지 않은데요.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봅니다. 강변의 예. 그 춘천 풍경인데요. 예. 그냥 예, 가끔 나와서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나 뭐 어반 스케치라고 해서 무슨 도심만 그리는 건 아니고요. 관광지나 자연이나 아무데나 자기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그리는 걸 위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그리는 거. 예, 예. 그게 어반 스케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꼭 도해지 도심 속의 건물이 아니라 예.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거. 자연 그냥 대상으로 자연. 할 수도 있고요. 실내에서 실내의 어떤 사물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룰은 그냥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리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 무슨 매력이 있으니까 여기 빠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고요. 아, 일반인들이. 그리고, 예. 그리고 그림 특성상 이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일단 그 해석을 하는데 보고 네. 해석을 하는 우리가 늘상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을 그리니까 이렇게 뭐 난해한 그림들이 아니고 사실 이 작업을 집에 와서 하면서 많이 힐링이 됐다 그럴까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좀 그런 효과가 예,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어반 스케치 다 아시죠? 이게 작가님이 여러 개 좀 그리신 건데 예. 자연을 상대로 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을 다 여기다 스케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무슨 건축만 아니라 집만 아니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저 그림에 조예가 없으시더라도 요즘에는 또 이렇게 간편하게 이게 이제 시중에 나와서 뭐든지 손쉽게 우리가 즉석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반 스케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호수 옆으로 펼쳐진 잔디밭.
이곳은 요즘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파크 골프장입니다. 요즘 각 지역마다 파크 골프가 대세잖아요. 이분들에게 의하모는 활력소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걷고 많이 웃고 건강을 지키는 명약이 따로 없죠. 매일 눈만 뜨면 나오고 싶어요. 하여튼. 눈만 뜨면? 네.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제가. 어디 편찮으셨어요? 네. 몸이 많이 좀 수술도 하고 안 좋았는데 아, 제가 퇴직하고 이 파크 골프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지금 즐겁고 매일 건강도 좋아지고 그냥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아, 혼자서도 네. 즐길 수 있고 또, 네. 또 매일 가족들과도 할 수 있고 함께 네.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그냥 뭐 큰 돈 안 들이고 어, 네. 문제는 큰 돈 안 된다는 거 아, 네.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이네 큰 장점 네. 우선 야외니까 공기도 좋고 네. 새로운 사람도 만나니까 좋고 겨울에 춥지 않으시고요? 저 안 겨울에 집에서 나설 땐 더워. 춥지만 여기만 오면 안 추워요. 4대도 같이 즐길 수 있다고 봐요, 나는. 할머니, 손주까지. 할머니부터 예. 아들, 딸, 뭐 딸, 손주까지 예. 4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예, 예.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이 잔디를 걸으니까 확실히 아, 몸이 많이 좋아져요. 어디 혹시 예전에 편찮으셨던 아니요, 곳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여기 없었는데. 나오신 분들 중에 예. 잘 걸음도 못 걸으셨던 분인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한 홀을 아주 거뜬하게 도시. 안 쳐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쳐본 사람은 없다나 뭐라나. 일단 한번 시작하면 그 매력에 푹 빠져드는데 매력이 뭔지 저도 한번 쳐봐야겠습니다. 일반 골프채는 14자루의 골프채가 그렇죠? 필요한데 이 파크 골프는 이 골프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 하나 가지고? 네. 거리가 좀 짧겠죠 그래도? 예, 짧은 홀이 40m에서 60m. 60m. 예, 중간 아. 홀이 60m에서 100m. 아, 그래요? 예, 긴 오. 홀이 100m에서 150m. 예. 네. 이 얼음은 상관없어요? 예, 얼었는데. 얼어도 좋고 안 얼어도 좋고 1년 내내 칠 수 아. 있습니다. 춘천 시민이면 예. 한 달에 만 원입니다. 한 달에 만 원. 네, 그렇습니다. 뭐 몇 번 나오고는 그건 관계 없이. 관계 없이.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 외지인들은 보통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아, 네. 뭐 그 정도면 얼마든지 와서 칠 수 있죠. 네. 어. 처음 칠 때 공이 잘 맞으면 뭐 더 재밌잖아요. 요령을 잘 배워야 돼요. 공은 어디다가 놓느냐? 왼쪽 발 앞에 놓는 것이 치기가 아주 좋고요. 왼쪽 발 앞에. 예, 왼쪽 발 앞에 놓는 게 제일 좋고요. 요게 이제 이거를 보면 이 목표 방향이 예. 내 발에 발에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오른발까지 나올 때는 똑바로 나옵니다. 아, 똑바로. 예, 낮고 길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아,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죠. 아, 올라가게. 예, 내 시선은 공을 봐야 돼. 계속 공을 봐야 돼. 예, 공을 봐야 되죠. 이제 공을 안 보고 치면 중앙에 잘 못 맞추겠죠. 예. 예, 어느 홀이나 치고 붙이고 넣고 네. 세탐 안에 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고수죠. 예. 내가 안 받는다 그래. 예, 좋아요. 예, 예 좋아요. 예. 쪽집게 강의를 받고 티샷을 날려봤는데 어우 역시 배운 보람 있네요. 정말 잘 치세요. 파크 골프는 공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잔디밭을 걸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홀금에 가까이 붙이고 걸으면 발걸음이 더 가볍게 느껴지죠. 선생님. 예. 내일부터 골프장 나오세요. 아니 에. 다른 거 하시는 것보다 이거 해서 돈 버시는 게 훨씬 낫겠어요. 야, 저는 제가 지금까지 레슨을 해드린 분들 중에 예. 제가 한 사람이 한 2,700명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최고세요. 아 이거
모처럼 된 거죠. 제가 우리 저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칠 줄 아나요? 아 저보다 더 잘 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가기도 많이 잘 갔네요. 잘 갔습니다. 아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 번에 지금 거의 붙였어요. 예. 잘 들어가면 잘 들어가서 기분 좋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대로 또 재미가 있고 이렇게 파크 골프의 매력을 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이 파크 골프 운동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엄청 네. 좋지만은 예. 모든 식구가 같이 즐겁게 그렇죠. 즐길 수 있다는 거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안 들어가. 저렴하다. 저렴하다. 예. 월 만 원이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운동이고 나와서 엄청 많이 웃어요. 그게 보약인 것 같아요. 그게 최고 웃음이 매력이다. 최고 매력인 보약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오셔갖고 네. 운동하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강가를 따라 카페들이 쭉 있는데요. 요즘 말로 뷰 맛집이라네요. 따뜻한 차 한 잔과 어울리는 풍경, 그리고 주인장을 닮은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포근합니다. 14년째 향긋한 커피와 함께한 강민재 사장님. 생두를 고르고 로스팅하는 커피 전문가입니다. 갓볶아리 커피 향기가 아주 좋네요. 오랜 세월 단골들에게 사랑받는 커피 맛. 오로지 커피를 생각하는 사장님의 진심이 그 비결이겠죠. 아, 여기 앉으니 행복해요. 일단은 저 밖에 뷰가 너무 아름답고 네. 춘천에 와서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 보니까 삼박자가 다 맞췄어요. 네. 여기 물 위에 떠 있는 물새들 노는 거 하고 네. 이 갈대밭하고 저기 삼악산하고 네. 저 춘천대교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이 카푸치노하고 네. 이게 뭐예요? 이 생강차예요, 생강차. 선생님. 네. 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배우들은 네.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들어볼까요? 네, 직접 만드는 건데요. 예. 아, 뭐 들어갔어요? 약간 새콤한 맛도 나네. 네, 과일이 들어갔는데 레몬을 많이 넣어요. 아, 레몬. 네. 우리 여기 이 커피숍의 매력, 카페의 매력. 여주인이 예쁘다라는 거. 괜찮을래요? 가장 큰 매력은 저희 단골분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예. 정말 힘들었잖아요. 예. 이 코로나를 스스로 극복하기는 너무 버거웠어요. 근데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단골분들이 많이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더 많이 주문을 해주시고 더 많이 주문해 주시고 네. 코로나 때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거를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느끼고 단골의 힘이 얼마나 강한 건지 네,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코로나라는 그 기간에 아주 감당을 하셨고 네 맞습니다. 단골 분들 때문에 네. 커피에 빼놓을 수 없는 달콤한 단짝. 강민재 사장님의 단짝이 만드는 케이크. 이 케이크뿐만 아니라 카스테라, 팥빵 등 웬만한 제과점 못지않게 빵 종류도 엄청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좀
예. 뭘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단팥빵입니다. 단팥빵. 예. 어. 팥에다가 호두를 구워가지고. 아, 예. 호두를 구워가지고. 예. 안에 속에다 지금 넣으실 거죠? 예. 오, 다른 가게보다 많이 들어갈 거예요. 호두가. 아, 호두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으니까 인기가 많은 건 당연지사겠죠. 일본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왔다가 한국인 아내를 만나가지고 커피 내리는 아내 옆에서 디저트를 만들게 됐다는 가와노 지게노부스입니다. 커피만큼이나 이곳에 빵을 찾는 단골들이 엄청 많다고 하네요. 오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 있을 거예요. 이 빵 마신다고 사가지고 갈 때 무슨 얘기 제일 듣고 싶으세요? 아, 또 없냐고. 아, 또? 아, 네. 또 없냐고? 네. 뭐 나가니까 와, 바로. 바로바로? 왜 없냐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 놓으세요? 아, 많이 만들어도 이게 다 나가? 예. 네. 춘천의 매력이 있다면 뭘, 사장님 뭘 꼽으세요? 춘천. 야, 춘천은 이런 매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길 못 떠나. 어? 호수와 자연. 그리고 호수와 자연. 예. 그리고 사람들. 아, 사람. 예. 사람들 순간하고 예, 좋죠. 너무 좋습니다. 예. 오. 예. 오전 내내 열심히 만들었던 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야, 먹음직스럽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우와! 커피에 진심인 아내와 빵을 만드는 일이 행복한 남편. 이보다도 천생연분일 수 없겠죠. 그래도 몇 년 단골이셔? 그러니까 10년. 저희가 명동부터 오셨으면 10년도 넘었네. 30년 돼가죠. 거의 한 25년 정도 돼가지고. 25년? 거기 그렇게 오래 계셨나? 그럼. 번역에 노을 질 때 해 넘어갈 때. 아, 저쪽으로 해가 넘어가요? 예, 저쪽이 서쪽이거든요. 네. 서쪽인데 해 넘어갈 때 여기 앉아서 한번 봐보세요. 장관이겠어요. 장관이에요. 그렇죠. 뜨끈뜨거리가 나온 거예요. 맛 좀 보세요. 와. 아주 소프트. 아우, 되게 부드럽다. 보세요, 보세요. 엄청 부드럽다. 야, 그리고 스펀지 같네. 잘 질었네. 야, 이것도 환상인데? 어르신들은 이것만 찾으신대. 우리 옛날 사람이라 핫빵. 무조건 빵이면.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춘천은 가깝잖아요. 그때 뭐 기차 타면 우리 젊은 시절에 기타 들고 와서 가평들로 청평들로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 와서 닭갈비 먹고 막국수 먹고 그렇게 하루 1박 하고 또 떠난 경우도 있었고 그런 매력이 저는 그런 매력을 그런 어떤 옛날의 추억 때문에 오는 거예요. 춘천의 매력을 내가 얘기다오네. 춘천은 오래전부터 빙상도시로 유명했는데요. 꽁꽁한 호수 위에서 전국대회도 많이 열렸었죠.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여전히 빙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으로 즐기기도 하고 빙상 스포츠의 꿈을 키우기도 하고. 아유, 너무 오래전에 타보긴 했지만은 저도 용기를 내서 다시 스케이트를 신어봤어요. 야, 이거 너무 참 오랜만이라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예전에 그 실력이 남아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얼마 만에 스케이트 신어보시는 거예요? 한 50년 됐네. 내 중3 때 잘 탔거든, 중3 때. 중3 때 이러고 탔어요, 이러고. 이러고. 근데 몇십 년? 50년 넘었죠. 중3 때는 어디서 타셨어요? 논에서. 논에서? 논에서. 그때는 이 스케이트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돈 있는 집 애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만들어야 돼. 옛날에 자신만만했던 생각만 하고 올라간 아이스링크. 아이고, 마음처럼 몸이 잘 따라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벽을 짚고 한 발 한 발 적응해 보는데.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내려놨을 때도 다리 힘을 주셔야 돼요. 둘. 팔을 약간 옆으로 벌려주시고. 그렇죠. 하나. 그렇죠. 둘. 하나. 위로. 둘. 그렇죠. 하나. 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주세요.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네네네. 70평생을 살다가 다시 걸음마를 배우는 기분이라도 아휴 다시 아이고 진땀 난다 못하겠어 나 아휴 진땀 난다 기억을 더듬으셔서 예선에 타셨던 중고등학교 때 타셨던 거 기억을 더듬어 보셔서 한번 그때는 그때는 이런 스케트가 아니고 네네.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네. 아 나무로 만든 거는 네. 나무로 네. 네. 나무로 만들어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니. 네. 나무에다가 저걸 박지. 쇠를? 쇠를 박는 거지. 아. 그렇구나. 아, 네. 거기서 허리를 조금만 숙여 보실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시고. 네. 하나.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하나. 네, 다리 힘 주시고. 하나. 네. 하나, 네, 이제 혼자 잘 걸으세요. 하나. 에휴,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마음갑지 않네요. 발달아. 네. 하나, 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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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아, 그럼. 네. 그리고 옛날에는 네. 이게 얼음판이 거칠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칠어가지고 그럼 뭐 풀도 있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은 아주 매끈매끈하잖아. 네. 차라리 우리는 거칠은 게 좋아. 잘 안 나가는 거. 네, 네. 예전에 논밭에서 타셨었나요? 어, 아니 논에. 논에서? 논하고 그 동네 개울 물 고인 데는 네. 다 탔죠. 어린 아이들이 아장아장 타는 모습이 참 귀엽고 부럽더구만요. 에이,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아기들은 되게 며칠 걸려요. 그래도 아이들이라도 뭐 얼음에 쓰는 거는 하루면 충분히 쓰고요. 하루면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동작을 자세하게 배우려면 적어도 한 몇 개월 정도는 걸리기는 해요. 저렇게 코너 동작까지 배우려고 하면 여기 이제 안고 와도 네네. 그냥 아무 때나 와도 후리룩 탈 수 있어요? 우선은 이제 일반인 이용 시간이 1시부터 6시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네네. 그리고 뭐 스케이트도 다 대여해서 탈 수 있으니까 뭐 일반인 이용 시간 안에 오시면 언제든지 스케이트를 타실 수 있으세요. 네, 사계절 중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와요, 일반인들. 아, 일반인들은 여름에가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름에. 왜냐하면 스케이트장이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아, 더위를 식히려고. 네, 네. 아, 그래요? 뭐, 겨울에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네. 여름에, 요즘에는 여름에 더 많이 오시는 것 주로 같아요.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른들이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죠.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몇 년 됐어요, 스케이트? 스케이트요? 아직 년은 되지 않고 1년 다 돼가요. 1년 다 돼가요? 네. 이 코너링 할 줄 아세요? 코너야, 네. 아, 그래요? 하긴 해요. 아까 어떤 어른이 보니까 이 코너링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도 스케이트 하면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막 오늘 행복하고. 즐겁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뭔가 시원해. 뭔가 시원해요. 아, 시원해진다. 네, 네. 그게 즐거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스케이트? 네. 후반의 도시 춘천에는 소양강댐, 의암댐 그리고 춘천댐이 있는데요. 얼었던 몸을 뜨끈하게 녹여줄 맛이 이 춘천댐 근처에 있대요. 이거 좀 떠오신 거지? 네네네. 이게 뭐예요? 쏘가리야, 메기야? 네, 쏘가리요, 쏘가리. 쏘가리? 예, 예. 야, 이거 어디서 잡으셨어? 이게 북한강 여기 댐 밑에서 잡은 거예요. 춘천댐? 예, 예. 와, 이거 큼지막한데요? 와, 야, 이 쏘가리가 생선 중에서 맛이 제일 좋은 거예요. 민물고기야, 최고리. 예, 예. 야. 북한강에서 잡은 쏘가리에 인신 넉넉한 사장님의 솜씨가 곁들여집니다. 이제 막 끓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또 침이 고이네. 이야,
통째로 들어간 쏘가리에 밀가루 반죽을 뚝뚝 뜯어가지고 넣은 수제비까지. 15년째 매운탕 식당을 운영하면서 두 아들 장가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에휴, 가진 채소와 양념이 더해지면서 쏘가리의 맛도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민물 매운탕의 왕자 자리를, 아, 이게 민물고기가 생겨난 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매운탕의 왕자 뭐냐? 쏘가리탕. 네, 맞죠? 네, 쏘가리. 예. 이게 쏘가리가 그렇게 유명하고 쏘가리가 네. 맛이 있어요. 민물에서는 최고로 쳐준대요. 최고로. 네, 쏘가리가. 예, 쏘가리가. 예. 어. 이거 드시다가 다른 거는 못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손님들이. 못 드신다. 예. 네. 그렇게 인기 품목 중에 하나 이거 맛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예. 아, 이것이 음식점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매운탕집? 15년 됐어요. 15년. 저희는. 예. 와, 그거. 야, 큰 거로 드릴게요. 이 쏘가리 매운탕이 비린내 안 나요? 비린내 안 나요. 안 나. 네, 네. 비린내 난다는 건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아, 한 번도? 네, 네. 제가 한번 시식해 볼게요. 네, 네. 수제비 또 쏘. 수제비도 뭐. 와, 네, 야, 맛있겠네. 수제비도 저희가 이거를 돼지 감자랑 같이 섞어서. 돼지 감자까지 또. 네, 반죽을 해서. 이 건강 식품인데 돼지 감자는 네, 네.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돼지 감자 먹으면은 건강에 몸에 좋다고 말이죠. 아. 돼지 감자까지 지금 맛을 보게. 미나리, 다른 고명이 뭐, 있어가지고. 네, 쑥갓, 깻잎 다 들어가죠 야채는. 아, 이제 그런 고명 때문에 야채 때문에 네, 네. 맛이 싹. 맛이 기가 막히지 뭐. 비린내를 잡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쏘가리가 원래 이거 참 고급 고기구나. 네, 네, 그렇죠. 아, 식감이 야들야들하면서. 너무 맛있어. 아, 드셔보시라니까. 너무 응? 맛있겠다. 함께 드시라니까. 저요? 그럼. 아, 저도 좀 먹어볼까요? 그래야, 그래야 시청자분들이 인정을 해. 최주봉 인자 먹으면은 가짜 아니야. 왜 주인이야? 왜 주인이 저 음식을 안 될까를. 맛있다. 맛있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사장님 맛있다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야, 공기 맑고 물 맑고 그리고 근데 여기 오염되지 않는 천천댐에서 잡은 네네. 쏘가리. 이거를 매운탕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거 버릴 것도 없이 아주 식감도 좋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맛이야. 하루 종일 의암호를 따라 떠났던 여행길. 어느덧 의암호에도 주황색 노을빛이 물들어가네요. 해가 지고 나면 또 어떤 매력이 펼쳐질까요? 점점 어두워지면서 케이블카에도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는데요. 예쁘죠? 밤이 되자 고요했던 호수가 빛으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소양강 스카이워크부터 소양강 처녀상, 춘천의 랜드마크인 소양 2교까지 화려한 빛으로 물들었는데요.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펼쳐지는 춘천의 모습들이 호수에 반사되면서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둥그런 보름달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그 밑에는 소양 2교에 지금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가 있는 영상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예요. 네. 화려한 불빛 아래 이렇게 모든 이 지역이 소양강을 빙 둘러해서 곳곳마다 이렇게 멋진 야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경은 언제 봐도 마음을 참 설레게 하지요. 호수를 바라보며 잔잔해진 마음까지도 말이죠. 호수가 있어 낭만이 있고
호수가 있어 더 아름다운 도시 춘천. 잔잔한 물결 위에 매일매일 새로운 풍경들이 그려집니다. 하얗게 피어나는 물안개, 나뭇잎을 닮은 카누 한 척, 물 표면에 반사된 산등성이까지. 묵묵히 흘러가는 물결 속에서 때로는 위안을 받기도 하는데요. 넓고 깊은 의암호는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와 풍경을 품고 흘러갑니다.